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여기서 뵙네. 오늘 백옥생 대표로 나오셨다고요? 네. 오늘 상 받으신다고요? 박연우 축하드립니다. 와, 상 받으러 올라가시는 건가요? 네네. 아, 제가 찍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이수경님, 왁싱의 이수경님 준비해주세요. 금상입니다. 금상. 왁싱 종목의 이수경. 손 들어보세요. 이영수님, 손 들어보세요. 네, 얼른 앞으로 나오세요. 자, 왁싱. 상 받으러 올라가십니다. 금상. 대국생 왕신. 왁싱. 금상 이영수. 금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해하네요? 했습니다. 와우. 상장의 이름은 다시 수정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헤어펌 김향자님. 금상입니다. 금상. 헤어펌 김향자.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왁싱이 가면 왁싱으로 쳤나봐요. 아,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그거를 못 봤는데. 다음 금상의 업스타의 유혜진님. 유혜진님. 다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맨스플래시의 한종민님의 금상의 헤어펌 김향자. 앞으로 나오세요. 김향자. 김향자님 손 들어보세요. 저를 왁싱해 주셨던 원장님. 김향자님 손 들어보세요. 자, 얼른 올라오세요.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가운데 보세요. 어떻게? 아, 오늘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네, 상장, 금상,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네, 네. 네, 원래는 축제입니다, 이런 건, 그죠? 네, 경쟁이라기보다 축제죠. 예. 와, 우리 저를 왁싱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어떠냐, 느낌이 어떠냐, 뭐. 아유,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많이 받아보고 싶어 하는데 시간들이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예, 하여튼 거기서 기회가 되면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겠다고 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오늘도 사실은 금상입니다. 만나뵈러 왔는데 네. 그냥 가셨어요. 네. 네, 조카분이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나 봐요. 피부나 네네네. 왁싱이나 타투 왁싱입니다. 이런 쪽도 왁싱. 관심이 있다 그러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회 나가셨다고. 상장. 뭘로 나가셨어? 왁싱. 대상입니다. 왁싱으로 나갔어요? 근데 어려웠어요? 떨렸어요? 네, 좀 떨렸어요. 아, 근데 어떻게 상은 뭘로 받았다고 그러셨지? 그랑프리. 그랑프리. 어우. 그 해마다 나가고 싶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아, 그리고 이 왁싱이 어디 건지 아시죠? 네. 어디 거죠? 그랑프리 박지현. 아. 따님이 따님이세요? 아, 네. 아, 부회장님, 부회장님 따님? 아, 아버지 계통을 같이 가시고 싶으신가 보구나. 그죠? 아, 따님께서 왁싱을 지금 하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좋아요? 지금? 네. 해보고 싶어요? 네, 해보고 싶습니다. 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왁싱 쪽이나 피부 쪽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유망하겠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뭐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백옥생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또 해외로 나가서도 많이 가르칠 수 있게끔 이렇게 길러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살이죠? 지금 17. 17? 아!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멘토가 돼서 가르치시고 그럼 좋겠다, 그죠? 네. 우리나라에 와서도 또 여기서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죠? 예, 축하드리고 또 내년에도 또 봬요. 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심사위원을 하셨다고 오늘. 네. 저 너무 고생했어요. 아유, 근데 어려우셨을 것 같아. 아, 어렵죠. 이거 저희도 뭘로 할 때 뽑을 때 네. 정말 막상 막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전부 저희 자. 식구들인데 어떻게 뽑아야 될지. 그죠? 네. 아유, 글쎄. 그래도 이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네. 뭐지? 정확하게 잘 했겠죠? 아유, 그럼요. 편파적으로 안 하셔고?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네. 상들도 많이 탔더라고요. 어, 그렇죠. 예, 상들도 많이 타고 네.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거는 또 네.
우리 배국생이 제가 배국생 때문에 네. 왔는데 배국생이 네. 상을 많이 줬더라고요. 어우 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그런데 네. 배국생이 지금 네. 그 2층이 네. 그 뭐라 그러죠? 강의실인가 뭐라 그러죠? 거기가 아카데미 네. 아카데미인데 거기 아카데미에서 주로 뭐를 하는 건가요? PR 좀 해주세요. 아, 아카데미에서. 아카데미는요. 네. 이제 피부 자격증, 네. 네일 자격증, 여러 네. 가지 자격증, 피부 그러니까 미용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으시고, 네. 그리고 저는 기능인들을 교육하는 네. 자격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네. 그 기술을 다른 분한테 네.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단과처럼, 그러니까 평생 교육원처럼 아~ 그렇게 수업을 본인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 저는 기능인들을 위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네. 배국생을 빌려서 네. 거기서 강의를 한 파트를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아~ 약초 강의를 하셔도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은 네. 자기가 무슨 자신 있는 거는 무조건 와서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미용과 건강은 네. 항상 같은 네.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런데 네네. 배국생이 이번에 네. 이 대회가 네. 그 뭐라 그러죠? 네, 그 예선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K-뷰티 오디션에 여기서 있듯이 상을 받으신 분들이 네네.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이제 K-뷰티 네. 헤어 파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헤어 꿈나무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분들이 여기서 예선을 거쳐서 KBT 오디션에 참가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아 그러면 거기서 눈여겨보셨겠네요. 아, 그래도 그럼요. 오늘도 상 받으신 분들 쟁쟁하시더라고요. 아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배곡생에 왔다가 이게 있다 그래서 그냥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막 달려왔어요. 배곡생 일이라면 제가 달려와야 되잖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근데 또 이렇게 심사위원까지 되셨네. 그러니까요. 아, 영광이네요. 원래 또 심사위원도 인물로 나가나 봐요. 아우 그럼요. 제가 또 예뻐가지고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곡생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 네. 하나하나 다 보여주실 거죠? 그럼요. 다음 주에는 저를 또 한번 이 왁싱인가? 뭐라 그러죠? 왁싱, 통증, 피부인가? 저희 배곡생의 지경샵 개념으로 저희가 2층에 아카데미와 지경샵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 그 소개해주시고 저도 왁싱도 한번 봤고요. 그럼요. 피부도 봐주시고. 아, 통증도. 봐주시고, 그렇죠. 아, 네. 네. 다음 주에는 그걸 또 한번 해서 맞아요. 또 다른 분들이 저희 가족들이 하러 오시면 또 특가로 해주시나요? 그럼요, 그럼요. 네, 여러분 아시겠죠? 기대해 주시고요. 네, 요 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요 원장님. 지경으로다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해 주실 거예요. 아셨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